믿음의 기적이 함께해요. 우와. 할렐루야. 여러분 안녕. 좋은 아침이에요. 우리 이번 한 주도 함께 말씀 공부해봐요. 4월 15일 기도해야 하는 책임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를 절대로 멈추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깨어서 계속 기도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하나님께로 미루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마귀들의 일을 막는 능력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거나 잊어버린 것이 분명해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고, 이것을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기도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 상황을 변화시킨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이때 사람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천사에 의하여 기적적으로 풀려났어요. 마귀가 여러분의 집을 공격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 이전에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상황을 변화시키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귀의 일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이 행복하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여러분은 기도를 통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셔서 감사해요. 나에게는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저는 기도함으로 이 능력을 사용할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기도해야 하는 책임이 있대요.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 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 영혼들을 위해,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해요. 셀 모임을 할 때 우리는 항상 기도할 내용을 나누어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우리가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반드시 구원받게 돼요. 그리고 우리 셀 모임에서 만약 어려움을 당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할 때 다음 주에, 다다음 주에 그 친구가 그 어려움에서 빠져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셀 모임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는 이 시간은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켜요. 여러분, 기도의 유익을 알고 이제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지체들과 함께 기도하세요. 우리 함께 기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셔서 감사해요. 나에게는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저는 기도함으로 이 능력을 사용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우리는 내일 만나요. 여러분, 안녕!